work at a company, a beauty company, as a graphic designer slash web manager, I guess, operating manager. And then I freelance, and then I draw webtoon, right? And then I teach. 안 해서 후회하는 게 더 두려운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아가려면은 이 무서움을 극복하고 이제 계속 도전을 해야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아니면 이제 이게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도전에서 더 잘 뭔가를 이뤄낼 수 있으니까. 아침마다 자동차 대신 전동 퀵보드를 타고 출근을 하는 정호진 씨. 그래서 오늘은 그는 1년 전부터 신생 뷰티 제품 판매 회사의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말은 웹 디자이너지만 그래픽 디자인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과 배송까지 두루 그의 손을 거친다. 일반 샵들한테는 그냥 50개씩 끊어가지고. 그쵸, 우리가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그쪽은 전문 웹체가 아니야. 알잖아, 그 잡종으로 다 갖고 있는 애들이라서 우리가 더 특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업데이트 계속 하면 되지. 오우씨, 우와 이거 오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그 어떤 거 이거 래쉬마켓? 네, 래쉬마켓 이거.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우리가 엄청 많은데. 12개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툴 페이지를 한 장을 더 만들어야겠어. 이거 보니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아, 많이 들어가네. 다시 따야지.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예, 책임감도 강하고, 예, 열정적이고, 예, 그래서 저도 호진이한테 배울 점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아는 부분은 호진한테 해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되게 높게 사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 다 물건 보내줄게. 베이징 레시 오다 뽑아가지고 바로 보내줄게. 그럼 호진이 끝날 동안만. 토끼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무슨 아이스크림 먹을까? 콘? 바닐라 콘. 바닐라 콘? 바닐라 콘. 전형적인데? 괜찮은데? 이따금씩 날아드는 그의 엉뚱한 질문. 프리랜서로 맡아서 하는 캐릭터 디자인이나 카드 일러스트레이션의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다. 어린 시절 꿈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화가였고요.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외부에서 화가로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좀 다른 길로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점점 이제 꿈이 뭐 화가보다는 이제 디자이너, 뭐 캐릭터 디자이너 그런 식으로 약간 산업적으로 좀 더 생각하게 됐죠. 한번 리바이스 한 건 그거 올려볼게요. 그 지금 아마 5%에 맞춰놨었는데. 회사 일하랴 간간이 아이디어 메모하랴 사무실에서도 쉴 틈이 없던 호진 씨는 집에 와서도 타블렛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거의 끝났어. 그림이? 응, 이 스케치 끝나가지고 오늘 또 보내야 돼. 수정할 거 있나? 바빠. 항상 바쁘지. 더 많이 바빠야지. 맞네. 진짜. 네. 나한테 더 바빠라고 하는 사람 우리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 선생님 만나는 parents teacher meeting 있으면요. 너무너무 제가 학교 가기 즐거웠어요. 선생님들이 전부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 선생님은 특히 나는 얘랑 더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졸업 안 시키고 싶다고 이랬었어요. 이 분야에서 네가 즐겁게 일하면서 또 성공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랬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즐거운 것 같아 갖고.
사실 그는 노벨상 수상자를 8명이나 배출한 뉴욕의 명문과학고 출신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했지만 졸업과 함께 그가 선택한 진로는 미대였다. 학교 다닐 때 처음부터 그림 잘 그리고 그 예술 쪽에는 he was always good at like artistic stuff. You know like he always had an eye for it. Like what looks good, what doesn't look good. He always drew a lot. You know, I don't mean like he was lazy in class and just like doodled and stuff because anyone can doodle, but he was actually drawing. There are some people where you just kind of see the world in front of them. You can see where they're headed. And for Hojin specifically, going to FIT, it wasn't like something that came out of nowhere. It was something that, it was a career path that he could have done. 뭐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의사나 변호사 그렇게 되길 바랬는데 그래서 과학고까지 갔는데 미대 아니면 다른 학교들은 뭐 학비도 세고 졸업하면 내가 빚더미에 쌀 텐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현실적인 것도 섞고 내가 미대 가면은 이제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왜냐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겠냐 하면서 그렇죠 반 강제적으로 제가 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3년을 꼬박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에 어느 날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말았다. 대학 다니면서 걱정했던 거는 내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미대를 졸업하고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였는데 이제 특히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보여줄 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먼저 잡을 찾자였어요. 그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저랑 제가 원하는 제가 바라는 길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고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내가 올라갈 것도 없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발전도 없는 것 같게 하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감옥처럼 좀 뭔가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점점 발전하고 싶은데 회사 다니는 게 그 발전을 막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생계까지 놓은 건 아니었다. 호진 씨는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바쁘게 살기 시작했다. 그림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다. 보시면 이제 스페셜 프린터로 이렇게 찍어내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오려내고 옷에 딱 붙여서 다리미지 타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이시죠? 몇 개 팔았어요? 26개 팔았어요. 게임이나 만화 속 피규어들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주문을 받아 제작해주는 일이었다. 캐릭터도 만들어서 팔고 만화도 그리고 이제 그래픽 디자인 같은 거 포스터, 책 디자인 그런 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안에는 다 트라이 해봤죠. 이제 뭐든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도전해서 만드는 게 재밌으니까 새로 그냥 뭔가 새로 도전하는 게 재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 도전한 것이 웹툰이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기 웹툰 사이트가 미국에 진출한 것이 기회였다. 불사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그의 첫 작품은 처녀작치고 반응이 꽤 좋았다. 저희가 원하던 거는 이제 이 캐릭터들이 결국은 죽음을 많이 보면서 성장한 거거든요. 나 완전한 건 없고 영원한 것도 없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이룬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들 이제 스토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거를 판타지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연재는 그만뒀는데 연재할 때는 30K였어요. 3만 명 팔로워 모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9점대가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재 취소 얘기를 꺼내니까 8점대로 쭉 내려가더라고 이제 레이딩이. 처음에는 솔직히 이제 제가 무명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처음 한두 달은 굉장히 좀 조용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좋은데 점점 이제 팔로워들이 쌓이고 댓글들이 쌓이니까 이제 좀 저도 좀 신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들도 내가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저 기쁘면서 내가 기뻐하면서 만든 스토리를 이 사람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뿌듯함을 얻었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 온전히 좋아하는 일이기에 시작한 웹툰. 그렇지만 하루 중 웹툰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다시 출퇴근을 하다 보니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야 한다. 힘들죠. 일 갔다 와서 다시 일로 돌아오니까 힘든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내가 원하는 꿈이 있어서 노력하는 거니까 열심히 버텨야죠. 가끔가다 내가 원하는 그림체가 안 나와서 좀 헤맬 때도 있는데 그것도 뭐 제가 하나의 성장 중에 하나고 제가 성장하는 이제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냥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6개월을 준비한 두 번째 작품을 연재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밤마다 몸은 컴퓨터 앞에 홀로 앉아 있지만 아주 혼자는 아니다. 그에게는 웹툰의 스토리와 대사를 맡아서 하는 스토리 작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 주고 스토리 보드도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뭔가 좀 더 설명하기 힘들다면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작업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다반사다. 그 친구는 이제 자기의 스토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저는 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저의 방식은 최소의 노력을 넣어서 최대의 결과를 원하는 건데 그 친구는 이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자기가 원하는 이 그림을 무조건 얻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더 노력했으니까 너도 요만큼의 이제 기대치를 좀 낮춰서 같이 이쪽 지점에서 만나자. 그런 식으로 많이 타협을 하죠. 퇴근을 하자마자 킥보드를 끌고 급하게 어디론가 가는 호진 씨. 온라인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 스토리 작가인 젠슨 롱 씨를 직접 만나러 나온 것이다. 그의 본업은 비디오 에디터. 고등학교 동창이자 웹툰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두 사람은 한 컷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 So you want to show me what you the work you've done yeah, so far sure. for this week in the meantime? I put the light bulb on. Yeah. So this you said but this is generally a little bit dim scene and then the strongest light source is light bulb. I mean this is still like a still relatively bright scene but I do okay. want to have some sort of value that comes from here. Yeah, like but, having like the light bulb is on. Light bulb is on. Okay, yes. on. So we're going to have a similar sort of similar effect as the last. Yeah, but it's not as strong. Not I think, as like okay. Yeah. So you want like C shape, right? Almost like a stupid C shape, yeah. Oh, that's pretty cool. Yep. Let's get rid of this. Yeah, looks better. It looks better like that. Yeah. 밤마다 나란히 웹툰에 매달려 사는 것도 모자라. 마주 앉아서 앞다퉈 상상력을 펼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You may be a terrible knight. It's like you're a terrible human, but you're a really good Remy. I was able to be both talented in drawing, but also was able to be disciplined, produce consistent work, and is able to accept criticism very well. Something that I like about Hojin too is that the way that he colors, he's a very, very vibrant, very colorful style. It's like very, I like the way that like his work is not quite like 100% clean. It's also a bit, there's a bit of, how should I say, there's like, it's still somewhat rough and I think that gives a character. Like a lot of cartoonists you see that like all the lines are like perfectly smooth and the color is like solid, but then he typically likes using lines and textures that are like more akin to using traditional media. And that's sort of like lost when you're doing something that's digital.
호진 씨는 여유가 생길 때마다 장난감이나 피규어 가게들을 돌아본다. 늘 시간에 쫓기며 살지만 인기 있는 게임이나 만화책을 훑어보고 다양한 캐릭터를 연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일을 쉬지 않는다. 빛나는 창의력은 부단한 경험의 축적에서 나오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내가 부자가 아닌 이상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웹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식으로 하여되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신과 열정이 없으면 도전할 수가 없죠, 정말로. 간혹가다 운이 좋으면은 대박 날 수도 있는데 그런 운은 아무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 아무리 바빠도 오늘만큼은 어쩔 수 없다. 그의 생일 파티이기 때문이다. The small love. And it brightens your life. We finally started uploading on the webtoon. We already have 14 followers. Was that the one that you promoted on Smash? I'll give myself a 10, guys. You want me to make an account? Yes, everybody make an account, give me 10. So, it's a real life simulator. Yeah. Yeah, so fantasy characters play a game about ordinary human beings. That's the premise. 요즘은 가는 곳마다 새로 시작한 웹툰 홍보에 여념이 없다. I thought that maybe it was something that he would do on the side, but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doing something as a hobby and, I guess, putting someone's identity into something. Like, I guess, like me, for example, I play music, but I wouldn't necessarily consider myself to be like a full-time musician. But in Hojin's case, you know, he not only draws cartoons and stuff, but, you know, he also, if he labels himself as a cartoonist, then you can pretty much tell that he's committed to doing something with that. Even though he has chosen to choose his own life for his own life, he doesn't stop. I think the young age of his dream is running towards his dream is so incredible. I see that people around him are very passionate and full of passion. So every time I see his dream, I want to run together with him. I'm always trying to give something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판타지 스토리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읽고 재밌게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읽었더니 오랫동안 내 기억성에 남는 그런 이야기의 웹툰을 만들고 싶어요. 제 궁극적 꿈 같은 거는 이제 디즈니 같은 회사를 창설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캐릭터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스토리, 캐릭터 그런 거를 이제 저의 창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이 저의 창작품을 통해서 더 좋아하고 행복을 느끼고 그런 건데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럴 때까지 놀아야 합니다.